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김성훈 이사는 방산주, 방산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정부 정책으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제가 방산 섹터는 올 하반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수가 지속적으로 밀렸었던 와중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러브 전쟁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종식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한 느낌도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신냉전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 이미 내년에 1에서 2%, GDP의 1에서 2% 증액을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출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산은 경기를 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꿋꿋하게 우상향하는 섹터가 있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노스록 그루먼 같은 그런 대표적인 방산 업체들은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국 시장에서도 방산주들이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의 방산주들은 현재 흐름이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 부분 HTS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차트는 현대로템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지수는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올 상반기에 방산주의 서막을 알린 최초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템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지금 제 갈 길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힘을 응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LIGX원도 마찬가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방산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가 다 비슷한 이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지수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수가 우하향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강한 어떤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내년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점, 뭐 노르웨이에 대한 어떤 수주가 나오지 않았다, 뭐 말레이시아 수주가 나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뭐 수주가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지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결국은 언젠가는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이런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서 우리가 내년 시장 방산 섹터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꼽아놓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방산주들 뭐 올해 하반기쯤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뭐 폴란드 수주 이야기도 나왔고 이러면서 주가가 뭐 계속 갈 것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시장이 워낙 또 힘들다 보니까 방산주들도 지금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테마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 여러 가지 방산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이사님은 보고 계신가요? 네.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현대로템 이번에 이제 K2 수출을 통해서 본격적인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을 알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노르웨이에 대한 추가 수출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노르웨이 내부의 어떤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수소 관련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모빌리티의 경쟁력이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의 수소 트램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만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옴시티얼에 대한 부분들에서 워낙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수소 트램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시장에서도 적어도 한두 번쯤은 충분히 부각이 될 만한 하다못해 테마로라도 충분히 부각이 될 만한 모멘텀이지만큼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과 수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프라 투자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철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현대로템 현재 28,300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가격은 28,000원에서 28,5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한 4만 원 정도로 이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현대로템의 수급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시면요. 수급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네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수급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어차피 연말에 뭐 당장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년 시장을 대비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같이 이들 외국인과 기관과 같이 동행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을 내년에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방산주나 아니면 또 원전이나 이렇게 정부 정책과 연관된 테마를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한번 포트폴리오 잘 구성할 수 있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선호주로는 현대 로템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올 한 해도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새해 뵐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새해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